네. 아, 춤추시는 거는 언제든지 일어나서 자리에서 추셔도 됩니다. 네. 아무도 안 말려요. 네. 어, 일단은 몇 분 하셨죠? 우리 1번은 빨래 부르셨고, 2번은 슬프도록 아름다운, 3번은 발걸음, 4번은 레인, 5번은 숲의, 아까 뭐였죠? 숲의 아이. 그 다음에 6번은 숨어오는 바람소리. 이렇게 여섯 분이 부르셨는데, 어, 오늘은, 어, 어떻게 심사를 하냐면, 어, 그 저희 지금 일하시는 분이 두 분 계세요. 그 유민 씨가 한 분, 또 그레이 씨 한 분, 또 저, 이렇게 세 사람이 잘하신 분을 골라서, 네, 그 중에서 잘하신 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레이 씨가 먼저 1번부터 6번까지 중에 골라주세요. 1번 빨래, 2번 슬프도록 아름다운, 3번 발걸음, 4번 레인, 5번 숲, 뭐였죠 아까? 숲의 아이, 6번 숨어오는 바람소리. 아, 숲의 아이, 네. 어, 살짝 그 지인 찬스 마냥 쓰신 거 아니시죠? 네네. 우리 유민 씨는 어떤 분이 제일 잘 부르신 것 같아요? 네. 1번부터 6번 중에. 네. 골라주세요. 숲의 아이요. 아, 숲의 아이. 아, 저는 어, 슬프도록 아름다운 분이 오늘 가장 잘 부르셨는데 2대1이라서 오늘 2대, 그래도 2대1이라 숲의 아이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 네. 그 오늘 드라이한 거 드시고 계시죠? 네. 드라이와 네? 주세요. 아, 스윗한 걸로 드릴까요? 아, 그러면은 우리 그레이 씨가 좋은 걸로 하나. 어제 제가 여기 있는 것 중에 어, 뭐였더라? 어, 아니 아까 뭐 있었는데? 아, 역시. 아닌데 뭐 있었는데? 아, 그럼 오늘 어, 그레이 씨 아까 그걸로 드립시다. 아까 저거. 아, 드라이라고 그랬나? 아니, 달달한 거 있잖아. 로제 있잖아. 왼쪽에. 그래도, 네. 여러분 보이시죠? 오늘 1등 상품 10만원짜리 와인입니다. 저거 예쁜 거. 아, 오늘 엄청 비싼 거예요. 10만원짜리. 오늘은 제가 특별히 2등. 네네. 아니요. 포장은 포장해드리고, 아까 제가 어, 슬프도록 아름다운 부르신 분도 어, 하나 드릴게요. 저기 있는 것 중에 하나 드립시다. 저거 뭐죠? 어, 까르멘 옆에 있는 거 뭐였더라? 그거 해주세요. 아, 네네. 어, 저 뱀파이어 멜롯이라고 아까 드라이한 거 좋아하신 것 같아서 저거는 제가 전에 이전 그 와인으로 팔던 건데 어, 좋은 거예요. 저것도 제가 이제 여기 바틀샵이랑 계약이 돼 있어서 전에 하던 와인들을 팔 수가 없어서 지금 한 10병 정도 남았는데 이 남은 와인들도 전에 팔던 가격에 제가 50% 할인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마시면 다 홀스윙 와인. 네? 이분이 마시면 다 홀스윙 와인이 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까 그 뭐죠? 그 와인프리로 안 드시겠다고 하실 때랑 조금 살짝 틀리신데 아까 너무 배불러게 오셨다고 간단히 한 잔. 네. 어제 저 언니랑 오신 언니들도 처음에는 간단히 먹겠다고 오셨는데 거의 그냥 살짝 그 휘청대면서 가셨어요. 아, 더 하신다고? 아니, 일단 게임은 끝나가지고. 네네. 아니요, 그, 시간 때문에. 저희가 10시 넘어서는 밖에 소리가 나가면 안 돼갖고, 제가 오늘 좀 일찍 올라왔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가지고. 어, 그리고 오늘 그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어, 제가 뭐라도 이따 내려가서, 어, 몇 분이죠? 여섯 분이니까 네 분이시죠? 아, 제가 갈등이 생기네. 그레이 씨, 우리 네 분께는 수제 맥주 한 잔씩 드립시다. 한 병씩. 수제 맥주. 아까 노래하신 네 분께, 나머지 참가하신 분들께, 네, 그렇게라도, 네.
수제 맥주. 네. 아니 뭐 골라서 네 맛대로 골라서 고르시라고. 여기 저희 그 쇼케이스 안에 보면 7가지 수제 맥주가 있어요. 밑에 사이더류까지. 저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네. 그냥 골라가시면 됩니다. 골라서. 네네. 네, 시원하게 넣어놨으니까, 저희 그, 크레머리사에서 만든 그 수제 맥주라서 굉장히 맛있거든요.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희가 이제 저 맥주를 드려놓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좀 맛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맥주 말고 밑에 사이더 종류는 그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저 댄싱 사이더가 뭐냐면, 저게 병이 굉장히 작은데 저 안에 사과가 착즙돼서 두 개가 들어갔어요. 그냥 사과로만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술은 되게 좋은 술인데 생각보다 맛있는데 여러분들이 저 회사가 아직 인지도가 없어가지고 조금 그렇거든요. 댄싱 사이더라고 요새는 술집마다 가면은 거의 다 있긴 하더라고요. 그걸로 고르셔도 되고 수제 맥주로 고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앞으로는 아마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할 거예요. 2, 4, 6, 8로 할까 지금 어떻게 할까 일단 생각 중인데 제가 이번 2022년은 일부러 2월 달에 스타트를 하고 싶어서 오늘 2자가 가장 많은 날이잖아요. 그 2월 22일부터 시작했거든요. 2022년 2월 22일부터 여러분들께도 저 오빠 되게 저 고집 있는 오빠신가 봐요. 네, 안 됩니다. 네. 네네. 아, 그러니까 다음 기회. 내일 오시거나, 네, 오늘 시간이 너무 지나면은 혹시 제가, 네, 좀 문제가 생길까봐, 네, 10시 넘어서 술이 안 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거 한 곡 더, 하고 끝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두 달에 한 번 정도 와인프리 행사도 할 거고, 또 시간 제한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늘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제가 요 바틀샵은 그 와인을 구매해 가시는 목적으로 오시는 샵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낮에 2시부터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저는. 낮 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범계 나오실 때 꼭 와인을 사시지 않아도 어떤 와인이 있나 좀 와인 공부하실 겸, 이렇게 구경하실 겸 그냥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가게 한 지금 여기에 있는 거 말고도 따로 장에 거의 한 140가지 정도 와인이 있어요. 그 저희가 취급하는 와인이 그 정도 되는데 여기는 제가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다 못 갖다 놨기 때문에 뭐 다른 좋은 와인들도 여러분들이 추천하시면 제가 이쪽에서 그 취급하는 와인이면 다 또 주문해서 갖다 드리고 또 두 병 이상 주문하시면 제가 직접 댁까지 배달 갑니다. 여러분 네, 네.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톡으로 주소 주시면 제가 배달 가겠습니다. 직접 새벽 2시까지 저는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직 시간 제한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도 낮 2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들 발라드 곡 많이 부르셔가지고 저도 마지막 곡은 발라드 곡으로 전해드려볼까 합니다. 어떤 곡을 전해드릴까요? 그럴까요? 네. 마지막 곡은 BMK의 노래인데요. 꽃피는 봄이 오면 이라는 곡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말에 저희 클라비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조금 아쉬우신 분들은 내일까지 저 오빠 왜 저러시는지 고집 세신데요. 네.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때문에 안 돼요. 시간 때문에. 네네. 죄송해요. 네네. 네. 네. 아무튼 내일도 있으니까 꼭 도전하십시오. 네. 마지막 곡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쉬우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클라비스에서 언제든지 와인프리 행사를 할 때마다 노래자랑은 이렇게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와인 한 병씩 드리는 것도 매번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부르신 곡들은 유튜브에서 쌀마 이렇게 검색하시고 본인이 부르신 노래의 제목으로 검색하시면 내일부터 보실 수 있어요. 네,
노래 부르시고 혹시 영상 내려달라고 하실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십시오. 별 이변이 없으면 제가 이제 12시 넘어서 가게 끝나고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곡 꽃피는 봄이 오면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따뜻한 봄날 되시고 봄날처럼 기분 좋은 오늘 금요일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죽지 않을 만큼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김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